안녕하세요. 메이키 스케일입니다. 타미야의 두카티 1199 바니갈라 S입니다. 타미야 디테일 파츠 하비 디자인의 애칭을 따로 구매하였습니다. 저는 하비 디자인 제품을 아주 좋아합니다. 적절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 유튜브 편집자님께서 특별히 깔끔하게 만들어달라 부탁하셨습니다. 좋아하는 기종이라고 하시네요. 피벌리스 프레임의 모노 스윙암 차량입니다. 너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. 하울은 연료통과 앞 핸다만 이음새를 수정하면 됩니다.
각 파츠를 한 번씩 점검하고 애칭을 붙여줍니다. 록타이틀을 이용하여 붙여야 합니다. 메인 조립은 3시간 정도 걸쳐 천천히 작업하였습니다. 각 파츠에 맞는 색을 칠한 후 반광 클리어를 칠해줍니다. 건조 후 데칼 작업을 시작합니다. 데칼 건조 후 반광 클리어로 안착시키고 우레탄을 뿌려줍니다. 이제 부품들을 조립하겠습니다.
거친 사포로 타이어 광택을 제거합니다. 설명서를 잘못 읽어 버린 파츠가 있었습니다. 제작하여 넣어주었습니다. 카울 결합 방식에 약간의 힘이 필요합니다. 최신형 모터사이클은 조립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번호판 가드와 사이드 미러만 붙이면 완성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촬영용 제품들 중 마지막 모터사이클 키트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